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인이라고 하고요. MSC에서 현재 APEC 지역, CMC 국제팀, 그리고 글로벌 규제 업무 및 임상 안전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서 이 ICHQ5AR2 이행 워킹 그룹에서 IFPMA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인 가족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과 그 자리를 할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ICH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이 Q5AR2 바이러스 안전성 평가에 관한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또는 ICH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해되거나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ICHQ5AR2 이행 작업 그룹 멤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자료들은 ICH 웹사이트에서 발췌하고 또 수정을 한 자료들입니다. 다음 몇장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주요 업데이트 사항들에 대해서 ICHQ5AR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업데이트 사항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각 부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주요 업데이트 사항은 보면 네 가지인데요. 새로운 제품 유형, 새로운 시험법, 시험의 유연성, 사전 지식, 그리고 연속 생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워킹 그룹에서, 임플레멘테이션 그룹에서 어떤 사항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5AR1이 1999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검출 그리고 정량화를 위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고요. 더불어서 바이러스 제거 전략 같은 경우에도 제조 경험이나 또는 과학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많이 되었죠. 이 바이러스 클리어런스에 대한 검증 방법은 현재 적용 가능한 것들은 이제 제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발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해서 특히나 이제 새로운 제품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이 바이러스 시험법을 포함한 제조 기술의 발전 내용들, 그리고 현재까지 축적된 과학적 지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R2를 위한 이제 최종 컨셉 페이퍼 그리고 계획이 2019년 11월에 승인이 되었고요.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은 한 3년 지나서 2022년 9월에 의견 조회를 위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최종 버전은 2023년 11월에 채택이 되었고요. ICHQ5AR2는 원래의 가이드라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원칙을 유지를 하면서 이 생명공학 의약품의 잠재적인 어떤 바이러스 오염을 제어하기 위한 기존의 그리고 보완적인 접근법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생명공학 의약품의 바이러스 안전성 평가, 바이러스 클리어런스와 시험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제품에 대한 시판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스텝 4 문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CH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는 이 ICH Q5AR2 스텝 4 문서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ICH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각각의 섹션에서 이루어진 변경된 범위를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섹션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 범위가 확장이 되어 있고요. 섹션 3 그리고 4 같은 경우에는 세포주의 퀄리피케이션 적격성 평가와 바이러스 시험법, 그리고 이 새로운 시험법,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 유연성도 도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 5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스터디 그리고 정제된 벌크에 대한 바이러스 시험법 근거 그리고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케이스 F라고 해서 새로운 제품 생산 시 생산 바이러스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 6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하위 섹션으로서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절차 평가 그리고 특성화를 위한 사전 지식의 적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연속 생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섹션 7이 들어가 있고요. 개정판에는 새로운 용어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섹션 9하고 그다음에 용어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록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판에 이제 두 가지 새로운 부록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부록 5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경험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별 검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지식, 즉 인하우스 경험을 포함을 하는 그런 예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 6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 유형에 대한 특정 고려 사항인데 이제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벡터 유래 제품 이런 것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정의 네 가지 주요 업데이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제품 유형, 즉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벡터 유래 제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공학 의약품이 진화하는 그런 환경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험법의 도입 그리고 시험의 유연성에 대한 것인데 이 차세대 시퀀싱 NGS 그리고 핵산 증폭 기술 이런 것 같은 이제 분석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험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오염원을 탐지하고 특성화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업데이트는 이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검증 대체 전략 도입에 대한 것입니다. 검증을 위해서 사전 지식 활용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이 지식 그리고 경험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이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 바이러스 제거 검증 그리고 위험 경감 전략에 대해서 연속 생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속 생산 공정의 독특한 고려 사항과 어려움 등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이쪽, 즉 생명공학의약품 분야가 지난 20년 동안 사실 놀라운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근저에 보면 새로운 제품 기술 그리고 바이오 제조 플랫폼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됐죠. 바이러스 유사 입자나 서브유닛, 단백질, 그리고 뭐 백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포유류나 곤충 기반 벡터 세포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바이러스 벡터 제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벡터나 외래성 오염 인자 제거 입증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또 사용된 세포주 기원의 종에 대한 알려진 바이러스 그리고 잠재적 바이러스에 대한 이화학적인 특성을 클리어런스 스터디에서 바이러스 선택할 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ICHQ5A-R2에서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벡터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유래 제품이 바이러스 클리어런스에 적합하고 그리고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적인 치료제들, 예를 들면 바킬로바이러스를 이용한 VLP 그리고 단백질 서브 유닛, 나노 입자 기반의 단백질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생산 바이러스나 보조 바이러스가 포함된 또는 포함되지 않은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벡터 같은 그런 제품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비보로 또 엑스비보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복제 인자를 포함한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약독화 바이러스 생백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세포 치료제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는 되어 있지만 이제 가이드라인 원칙이 생물학적 연구나 또는 원료 쪽에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용어도 지금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생산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공정 관련 바이러스로 헬퍼 바이러스, 그러니까 보조 바이러스 또는 단백질 발현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헬퍼 바이러스, 보조 바이러스는 원래 복제가 불가능한 공동 감염 바이러스가 복제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큘로 바이러스 같은 단백질 발현용 바이러스 벡터는 이 제조합 단백질을 발현시키거나 또는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개정전 버전에서는 이제 섹션 5에서 이 바이러스 클리어런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제된 벌게된 바이러스 시험 근거 실행 계획을 설명을 할때 사례 A부터 E까지가 있었는데요. 이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사례 F가 추가가 되어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 바이러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클리어런스가 생산 바이러스나 특정 모델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죠. 이 정제된 벌크에 대해서 충분한 제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생산 바이러스의 부재 여부에 대한 시험은 정제된 각 벌크마다 수행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최소 3개의 정제된 벌크 배치에 대해서 잔류 생산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록 6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벡터,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유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시험의 중요한 고려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각 단계에서 뭐 바이러스 시드나 미가공 벌크, 정제된 벌크 DS 등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되는 바이러스 시험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바이러스 클리어런스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제거를 평가할 때 대표성을 가진 검증된 축소 모델을 사용해야 되고 바이러스 제거 스터디할 때 생산 바이러스 자체 또는 예를 들어서 바큘로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특정 모델 바이러스 또는 외래 바이러스 그리고 고유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모델 바이러스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업데이트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험법 또 시험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체 시험법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세대 시퀀싱 NGS 아니면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과 같은 핵산 증폭 기술 등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존 시험법을 표적 또는 광범위한, 다시 말하면 비표적 NGS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나 햄스터나 레트 항체 생산 시험에서 비표적 NGS를 사용을 해서 인비보 시험이나 인비트로 시험을 대체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하게 이 인비보 시험을 할때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 축소하고 고통을 완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하고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NGS와 기존 방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인비보, 인비트로 시험 모두에서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분자적 방법에 대한 섹션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주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섹션 3에 바이러스 검출 및 확인 시험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두 가지 하위 섹션이 있는데 핵산 증폭 기술 그리고 NGS에 대한 것이죠. 이 NAT라고도 하는 핵산 증폭 기술은 예를 들면 PCR 기반 방법 같은 것인데요. 보통은 단일 또는 멀티플렉스 형식으로 사용이 되면서 알려진 바이러스 또는 유사한 바이러스 군의 바이러스 서열을 검출을 하고 또 바이러스 특이적인 검출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항체 생산 시험이 여기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NAT는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검증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이제 메서드 검증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매트릭스 특이적인 검증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NGS를 좀더 보자면 이제 고처리량 시퀀싱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범위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민감도 그리고 광범위한 바이러스 검출 범위를 제공을 하는 특징이 있죠. 세포주 특성화 또는 셀뱅크 시험, 바이러스 시드 아니면 뭐 미가공 벌크
회수물에 대한 시험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어세이의 간섭이 발생을 할 때, 즉 바이러스 벡터의 어떤 효과적인 중화가 부족하거나 제품이나 또는 배지 성분 독성 때문에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NGS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단계에 대한 추가 설명도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샘플 전처리하는 거, 바이러스 농축 단계 이런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NGS는 리밋 테스트로 간주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시험법 점증이나 또는 적격성 평가를 할 때 검출 한계와 특이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법 검증을 하려면 사전에 정의된 성능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시험법 적격성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법의 성능 특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적절한 참조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이 다양한 단계의 성능을 평가를 이제 하고요. 이 워크플로우에 포함된 다양한 단계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출 감도 특이성,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 범위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엔 다양한 바이러스 서열이 포함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바이러스 검출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체 또는 보안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에 매트릭스 특이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잘 특성화된 세포주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세포주의 경우에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이 화학적 유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고,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잘 특성화된 세포주의 경우에 인비보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생체 외래서 바이러스 부정 시험과 관련 두 가지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MCB, WCB, 그다음에 LIV, CA나 EOPC라고 불리는 그 세포주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에 되면은 퍼미스 셀에 대해서 28일차의 테스트가 하나의 서페이스 패시지에서 2주마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표 세포 배양도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세포 변성 바이러스라든지 뭐 혈구장 또 혈구 음직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별 규제나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성 바이러스 이제 부정 시험 같은 경우는요. 언프로세스 가공되지 않은 이제 버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여긴 여러 가지 지표 이제 세포주를 사용하거나 비표적 NGS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28일차에 있는 지표 이제 세포 배양 같은 경우는 그 2주마다 최소한 하나의 이제 sub passage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험 기반 위해 이제 평가에 기반한 세포주에 대해서 14일차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요 이제 세포 기질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양 기간 등 이제 고려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LIVCA라든지 그리고 또 end of production cell EOPC와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이제 개정된 내용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IVCA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터 셀뱅크나 또 워킹 셀뱅크 이상에서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IVCA는요 EOPC라든지 ECB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이 용어들은 서로 이제 교환해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세 번째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지식 적용에 대한 건데 여기서 우선 수지 재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개정판에 보면은요. 그 제품에 대한 이제 바이럴 클리어런스 스터디 할 때 그래서 프로틴 A 그 어피니티 캡처 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트 스페시픽 바이럴 클리어런스 스터디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지식 같은 경우는 다른 크로마토그래픽 타입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EX라든지 또는 이제 뭐 CEX에도 이제 사전 지식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사내 이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타당성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그런 사전 지식 같은 경우는 그 생명주기가 되는 수기에 대한 바이오클리어 스타디에서 이제 설명이 이제 제공이 되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바이러스 클리런스와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은요, 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문헌에 있는 정보를 포함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 정보가 들어갑니다. 개발이라든지 뭐 제조 정보가 여기도 이제 사전 지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라든지 뭐 기술 자료에 있는 정보, 뭐 텐더 데이터, 문헌이라든지 뭐 피어 리뷰 이런 것도 외부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증된 과학 원칙이라든지 뭐 물리, 뭐 공학 이런 정보도 이제 사전 지식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요, 섹션 6.6에 보시면은 어떤 것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운영 조건은 뭐 유사해야 되고 잘 이해가 된다라는 고려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물질과 관련된 구성도 바이러스 클리런스 스타디엔 중간 물질로 대표하는 걸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영향이 없는 걸로 입증이 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소 이제 요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공정 단계에 이제 감소 역량을 과대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감소 인수와 관련된 주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전 지식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들은요, 그 새로 이제 포함된 아넥스 5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넥스 5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넥스 5에 보면은 플랫폼 밸리데이션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그런 그 스폰서가 가진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제품물에서는 바이럴 이제 클리어런스가 관련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그러한 것 관련된 것을 이제 플랫폼의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MLB에 관련된 적용된 이제 사전 지식의 이제 사례가 아넥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용매를 사용한 이제 비활성이라든지 낮은 pH 처리라든지 바이러스 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각각의 공정 단계별로 이 플랫폼 밸리데이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용매 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배양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플랫폼 이제 밸리데이션을 쓸 때 이제 용매 용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고요. 저 pH 처리와 관련돼서 pH 그다음에 인큐베이션 시간 온도 그다음에 이제 버퍼 이제 매트릭스 등이 이제 중요한 이제 조건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있겠습니다. 그 완충액 등이 이제 중요한 게 되겠고요. 바이러스 여과와 관련돼서 아넥스에서는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작은 바이러스 리텐티 필터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MOA라든지 그 다음에 업계에서 이 레트로 바이러스 제고 이제 경험에 그 필터 사용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 파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커다란 바이러스 뭐 제거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스몰 바이러스 리텐트 필터에 대해서 뭐 주장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바로 공정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메트리 필터 로드는 어떻게 되는지,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필터의 브랜드라든지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 그 경험을 이제 사전 지식으로 해서 이제 파로 바이러스가 뭐 제거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든요, 이는 파보 바이러스를 사용한 그 제품과 관련된 하나의 이제 확인 시험을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가 되겠습니다. 그 어디까지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뭐 템플릿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뭐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제 활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속 생산 공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이제 이 연속 생산 공정, 그 연속 생산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 생산과 다르게요, 연속 생산 공정은요, 원료 물질, 뭐 공정 중간 물질, 출발 물질이 제조 공정에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서 제품이 배출이 되는 복수 단위의 작업이 통합된 통합돼서 구성된 동적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연속 생산은 일부 단위 작업 또는 전체 단위 작업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원료 물질에 대한 그 연속 생산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치료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실 그 배치 생산하고 연속 생산은 뭐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 검출에 대한 제거 개념, 물질 추적성, 시스템 역학, 모니터링의 시작 종료 빈도라든지 공급 공정 제어 등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7을 보면은 이러한 연속 섹션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ISHQ13과 함께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이제 생산과 관련된 이제 주요한 이제 고려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선은 세포 배양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있는 위해라든지 그다음에 엔도지니어스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샘플링 전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도수별로 이제 산출함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각 단위 그 공정별 냈을 때 그리고 또 한 그 기기 간의 연속성 잘 고려 설비 간의 연결을 평가해서 바이러스 감성 능력에 영향을 주는 모든 평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질량 유속 차이 또는 투입 물질의 불균일성 완화하기 위한 단위 작업 사이 서지 또는 혼합 탱크 사용 등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의도치 않은 뭐 교란 또는 외래성 바이러스 오염을 감지하는 적절한 공정 모니터링 및 검체 체제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샘플과 관련돼서 고려해야 되는 이제 사항들까지도 여기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제 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단위 운영과 관련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크로마토그래핑의 바이러스 그 배치 같은 경우는 이 좀 더 이제 작은 규모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레진 뭐 클리어라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두 개나 그 이상이 연결된 크로마토그래피 스텝이 연결되는 것도 고려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뭐 CA 뭐 X라든지 뭐 AX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고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단위 그 공정에 있어서도요. 이때는 배치 스케일 다운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그 조건이 그 로드 매트리얼과 상관없이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활성화 방법, 그다음에 낮은 pH나 용매 개미 활성제 불활화와 관련돼서는요. 목표 공정 조건에 이제 타당성이 있다면 이제 배치 공정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 이제 불활화의 경우 이제 동적 공정 병수 예를 들어서 pH나 용매 농도라든지 균질성 혼합 온도 체류 시간 관리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이고요. 또 동적 공정에서 불활화 규모 축소 모델을 적용할 경우는 규모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제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과와 관련돼서는요.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영향에 미치는 변수 설정이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시험에서 시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 면 배치 공정으로 배치 밸리데이션 하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클리어스 능력을 유지하면서 필터 교환 및 사용 후 무결성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제어를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이제 개정판에 대한 이제 교육 자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IWG가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올 초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ISHQ AR2를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된 것이고요. 이 워킹 그룹의 목적은요. 모든 바이럴 세이프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다만 이 개정판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부분에만 역점 둔다는 것,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NGS와 관련된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들어가
포함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의 요소들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자료에 이제 포함하는 여러 모듈로 구성이 될 텐데 뭐 새로운 제품 유형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플라스미드 트랜스펙션을 통한 AAV 100 이제 생성된 경우, 그 다음에 뭐 재조합 뭐 바큘러 바이러스를 좀 활용하는 AAV 벡터로 생산된 뭐 제품들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사전 지식에 이제 적용된 적용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터 셀 뱅크 바이러스 시험 전략에 대한 뭐 그 사전 지식 등, 그 다음에 연속 제조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연속 생산과 관련된 바이러스 제거와 관련된 측면의 역점이 될 거고요. 바이러스 제거 검증과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시험 방법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로서 IWG의 그 작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성원들의 이제 코멘트를 받고 있고요. 올해 말이면 교육 자료가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ICH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의 발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ICH Q5A R2의 업데이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